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약속이 두 곡인데 여러분들 앵콜 안 하셔도 한 곡 더 해야 돼요. 그때 앵콜 하시면은 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. 자, 제가 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합창단 여러분들께서 멋진 인생을 하시는데 내가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. 왜냐하면 그 많고 많은 노래 중에서 제 노래를 해주신다는 게 저거 전혀 짜고 본 거 아닙니다. 아시겠죠? 아시죠? 네. 왜 저 아까 사회자께서 왜 이 노래를 선곡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래를 하면 인생이 멋지게 변할 것 같다고 하는데 진짜 멋지게 변해요. 이거는 그 사실입니다. 우리 가수들은 그런 정설이 있어요. 그 가수는 노래 따라가고 제목 따라갑니다. 그래서 천년바위를 불렀더니 무거워가지고 안에 안 불러줘요. 그래서 멋진 인생을 바꿨더니 인생이 멋지게 변했습니다. 그냥 변한 게 아니고 제가 어제부로 좀 자랑 좀 하겠습니다. 어제부로 법학형 사경을 31번째 회향을 했습니다. 어저께 이제 31번 끝났어요. 그리고 이제 한번 법학형을 좀 두 번째 지금 매일 쓰고 있는데 그런 어떤 그 저희 그 실행생활을 통해서 참 저는 좋은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. 여러분들도 꼭 사경을 안 하시더라도 뭐 청소를 한다든가 또는 연보를 하신다든가 여러분들 근기에 맞게 열심히 하시면 백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 하시겠죠? 예! 네.
자, 아울러서 전방사 창건 100주년 이 거룩한 가람의 100주년 찬사음악회에 저를 불러주신 우리 태자 일자 큰 스님 정말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열심히 저도 더욱더 열심히 신행생활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이 분위기가 비도 오고 정말 천년바위 한번 부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? 여러분 어떠세요? 천년바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저 뒤에는 보이세요? 저 뒤에 보이세요? 감사합니다. 제가 키가 적은 관계로 다행히 키가 크면 안 보일 텐데. 사실 이 천년바위를 우리 스님들이 정말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컬러링에도 쓰시고 또 많은 분들이 즐겨 부르시는데 산사음악회 때 저를 안 불러주시고 스님들이 직접 하신대요.
스님들께서 하시는 천년바이하고 제가 하는 천년바이하고는 사실 좀 틀립니다. 그렇죠? 들어보시니까 어때요? 스님들 여신이 낫습니까? 네, 그럼 저는 안 오겠습니다. 예, 죄송합니다. 이제 그만 오겠습니다. 저는 천년바이를 수천 번을 불렀습니다. 네, 어쩌다 이렇게 즐겨 부르시는 노래하고는 틀립니다. 저는 이게 이 천년바이를 하고 나면 다른 노래 열고 보는 것도 더 힘들어요. 그래서 제가 키도 적고 뺏상 말랐습니다. 이 천년바이를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힘이 들었어요. 우자반정이고요. 하여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정말 감사드립니다. 자, 앵콜 하셨으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헤일 큰 스님에게 돈 받고 노래한 것이고 지금부터는 그냥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예! 여러분들 좋아하실 만한 노래를 쭉 엮었으니까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. 이 노래는 저 혼자 하면 재미가 없어요. 다 아시는 노래니까 아시겠습니까? 예! 사랑은 얄미운 허식인가 봐부터 하겠습니다. 자, 음악 주세요. 하이! 소리 조금 불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
Here we go.